안녕하세요. 남성 정보마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실리콘 보형물에서 다뤘는데요. 실리콘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해바라기인데요. 오늘은 저번 실리콘 보형물에 다뤘던 해바라기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전에 소개드렸던 실리콘 보형물 중에서 C자 형태의 보형물을 보시면 끝쪽 부분에 울룩불룩한 테두리가 보이시죠? 마치 해바라기를 닮았다고 해서 해바라기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는 고유명사처럼 해바라기 수술이라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만족도 측면과 놓고 보면 매우 우수한 확대의 효과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향후 더 더블링, 그 다음에 티링 같은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실리콘링은 보통 포경수술 절개 라인으로 들어가서 기두 아래쪽에 링이 삽입이 되고요. 티링인 경우에는 똘똘의 기둥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제 실리콘링으로 통해 관계가 만족을 하셨다면 다른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는 부분이 바로 링 앞쪽 부분 기두 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두 확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필러 재료를 통해서 부족한 기두 부분을 보완해서 똘똘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남성 수술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거가 쉽게 되는 실리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 수술로서 선택하기는 참 괜찮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남성 수술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보형물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수술보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체진피는 이식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식하게 되면 제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리콘은 간단하게 삽입이 가능하고 만족도가 좋으면 더 업그레이드, 더블링이든 티링이든 할 수가 있지만, 여성이 싫다 그러면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실리콘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성 수술은 실리콘부터 먼저 해보자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해바라기 보형물 수술에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구독, 좋아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많이 힘을 받아서 많은 의학 정보를 찾아서 또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